이번 주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데요. 강원도 강릉의 한 초등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고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돌려 논란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민주노총은 광화문에서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의 한 초등학교가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해당 초등학교 교장 명의로 발송된 가정통신문에는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비정규직 철폐, 정교조 법의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파업 당일 학생들은 모두 4교시 이후 귀가하고 학교 급식 대신 간단한 간식이 제공된다며 방과후 학교와 꿈꾸미 교실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초등학교의 교직원은 40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전국 공공운수 노조와 정교조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와 행정직원들의 총파업 참여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학교뿐 아니라 오는 30일에 총파업에 참여하는 정교조 교사는 전국적으로 천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교조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 주관으로 정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보는 계기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